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우진입니다. 어제 일본 외무상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본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정기 국회 개원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수없이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8년째 일본 외무상의 뻔뻔스러운 거짓된 억지 주장과 망언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도발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특히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빈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난 스가 내각이 자국 내 국면 전환을 위해 또다시 독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본의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일본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일본 정부가 결자 해지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